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앞전 시간에 이어서 디아블로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코믹한 표정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앞전 시간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 커피를 마시는 에스프레소죠. 에스프레소와 그다음에 팔짱을 끼고 손을 까닥거리는 동작을 두 개를 만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뭔가 좀 진지한 어떤 그 약간 고민을 하는 그런 표정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은 저번 시간의 것을 기본 모티브로 해서 좀 변형을 해 보려고 그래요. 앞전 시간에 캐릭터를 복사를 해서 지금 이렇게 맞췄습니다.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바디 부분을 다 지울 거예요. 바디 부분을 다 지우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포즈를 지금 그려 넣을 거예요. 자, 지금 바디 부분 다 지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뿔 부분을 위쪽으로 조금 솟아 올리려고 합니다. 자, 뿔 부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뿔을 위로 올리고 저기다 이제 색깔을 메꾸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도 마찬가지 보완하고 그다음에 손을 턱에다 괴고 입을 과묵하게 닫고 그다음에 눈을 뭔가 위쪽을 이제 쳐다보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예,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을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뿔은 위로 올려놓은 걸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쳐졌던 뿔 부분을 색감을 칠해서 메꾸고 있어요. 그리고 그뿔 색깔을 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대편 뿔도 지워서 위쪽으로 그려줄 거예요. 자, 지우는데 시간이 조금 깔끔하게 지우느라고 좀 걸리고 있습니다. 여튼 지우고요. 바로 뿔 부분 그릴 거예요.
이제 반대편 볼을 그려놓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렇게 지저분한 면들 조금씩 더 없애고 다듬고 있습니다. 자, 한쪽 볼과 반대쪽 볼의 어떤 밸런스를 생각해서 양쪽이 너무 올라간 것 같아서 형태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요. 자, 저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안쪽으로 조금 더 뿔 부분을 그려넣고 좀 지우고 있습니다. 뿔이 아무래도 뭔가 약간 형태가 좀 일그러져서 다듬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 이음새 부분에 지저분한 부분 지우고 있습니다. 자, 눈을 그 약간 위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금 주려고 합니다. 표현을 하려고 해요. 눈을 조금 그 작게 그렸어요, 일부러. 큰 눈알 어려 보이진 않고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 이쪽으로 이제 눈을 조금 치켜뜨고, 이제 바디 부분하고 입 부분, 요런 기타 부분 조금씩 다듬으면 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턱을 어떻게 괼 건지 그런 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 그리는 게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손 표현이.
한쪽에는 지금 팔짱을 끼고 팔을 안쪽으로 돌릴 건지 아니면 턱을 괴고 있는 팔을 받쳐줄 건지 지금 그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쪽 크기의 밸런스를, 자, 화면을 좀 뒤로 빼서 다른 팔들의 크기와, 차이점. 또 크기가 안 맞으면 안 되니까요. 전체적인 크기의 비례도 맞아야 되니까, 자, 그것을 이쪽 생각하면서 저쪽을 하고 비교해 있습니다.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 부분 다듬어 주고 있고요. 자, 크기가 어느 정도 맞으면, 뭐, 지금은 이제 어려운 거 없죠. 바로 그냥 색감 부어서, 안쪽에 맞춰주고, 안쪽에 부어주고. 다음에 지저분한 어떤 라인이라든지, 형태감, 이런 거에 밸런스를 지금 한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 부분, 삼각근 부분이죠. 저 부분을 너무 단순하게 내버려 두기보다는, 몇 가지 선의 터치로 잡아줬어요. 자, 그리고는 지금 좀 마무리를 어떤 부분을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눈 부분을 살짝 지금 건드려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이 이제 나쁘진 않은데요. 눈하고 뭔가 약간 그 살짝의 뭐랄까 깊이감적인 부분, 윗부분이 좀 단순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입부분을 지금 그말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 그러니까 말, 입을 지워서 과묵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지금 그런 거를 지금 조금 표현을 하려고 해요. 지금 콧구멍, 그 다음에, 예, 지금 거의 다 이제 형태는 잡혔고요. 하여튼, 양쪽 팔을 위쪽 크기하고도 이제 밸런스를 지금 어느 정도 맞췄고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다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